복도 쪽으로 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11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일부 인정했지만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샤워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을 화장실 창문 너머로 불법 촬영한 남성. 오래된 빌라 대부분 화장실 환기를 위해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이 문제였습니다. 센서등이 켜지는 거예요, 복도에. 근데 저희가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등이 켜지는데 아, 평소처럼 아, 옆집에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렌즈가 막 있고 핸드폰인 걸 인지해가지고 그때부터 저가 소리도 질렀죠. 그리고 사건 발생 일주일여 만인 지난 1일 경찰은 위치 추적 끝에 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용의자 도주 방향 추적 중 도주시 이용한 차량을 특정하였고 피해자의 주소지 인근에서 약 5일간 잠복 근무 끝에 신속하게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의 이웃 주민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집에서 10km가량 떨어진 원룸촌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당시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빌라에 갔다가 불이 켜진 집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신고한 여성이 찍힌 영상은 발견했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삭제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여죄가 드러나면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